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미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곧 출시 예정인 네이밍의 아이섀도우 팔레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팔레트가 너무 예뻐가지고 저 혼자 알고 있기에는 너무나 아쉬워서 출시되기 전에 미리 함께 만나보고 싶어서 빨리 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네이밍 컬러 카르텟 아이섀도우 팔레트 이렇게 총 4가지 컬러 쉐이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3.5g에 27,000원입니다. 지금까지 네이밍 하면 정말 역대급 감성으로 항상 취향 저격을 많이 했던 브랜드인데요. 아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글리터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4가지 컬러가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는 아이섀도우 팔레트가 무려 4가지 정도 이렇게 찾아옵니다. 보통 이런 색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웜톤에 치중이 많이 되는데 이번에는 좀 쿨톤인 분들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괜찮은 아이템도 하나 같이 출시가 되었어요. 섀도우 하나당 총 4가지의 아이섀도우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1, 2, 4번은 매트 타입이고 3번은 글리터 타입의 아이섀도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섀도우마다 거의 블러셔만큼의 빅 사이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진짜 대박 혜자더라고요. 제 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드러워요. 매끈매끈 부드럽게 이렇게 펴발리는 타입이고 발색은 진짜 뛰어나거든요. 발색 자체가 굉장히 잘 되고 색깔도 잘 올라오는데 한 가지 저한테 아쉬웠던 점은 발색이 잘 되는 만큼 가루날림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개선이 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총 4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먼저 데자뷰라고 한 아이섀도우 팔레트에는 포기 베이지, 오렌지 레드, 펄리 오팔, 레디쉬 브라운 이렇게 4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되게 부드러운 스웨이드 베이지 컬러가 이 포기 베이지 컬러이기 때문에 베이스 컬러로 잔잔하게 깔아주기 굉장히 좋은 색상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좀 화려하고 따뜻한 브릭 오렌지 컬러의 오렌지 레드가 이렇게 옆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가을 하면 이렇게 뭔가 단감이라든지 아니면 단풍색이라든지 이런 오렌지 브릭 컬러가 확실히 손이 많이 가게 되는데요. 이 데자뷰 팔레트에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되게 좋아하는 아이섀도우 팔레트 구성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에 있는 거는 오팔펄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스킨톤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따뜻한 핑크 글리터거든요. 펄감이 전체적으로 좀 따뜻따뜻한 그런 느낌이 나요. 펄 자체가 아무래도 반사가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까 좀 쿨한 느낌의 그런 아이섀도우들이 많은데 얘 오팔펄 같은 경우에는 좀 따뜻한 웜한 느낌을 가지는 그런 스킨 컬러의 글리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언더라인에 이렇게 발라주거나 아니면 앞머리부터 시작해서 여기 여기까지 이렇게 딱 포인트로 발라줘도 진짜 매력적이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는 레디쉬 브라운이라고 하는 매트 아이섀도우인데요. 이게 초콜릿 브라운 컬러이기 때문에 그 특유의 우리 초콜릿 발을 보면 딱 생각나는 그 브라운 컬러 있잖아요. 그래서 살짝 레드빛이 아주 은은하게 감도는 그런 레디쉬 브라운이에요. 두 번째 있는 컬러가 아무래도 붉은빛이 도는 그런 아이섀도우다 보니까 밑에 있는 이 브라운도 살짝 레드빛이 도는 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음영 메이크업을 할 때 포기 베이지랑 오렌지 레드 그리고 레디쉬 브라운 이렇게 세 가지만 활용해서 메이크업을 해줘도 굉장히 예쁘고 아니면 브라운 컬러 느낌이 나도록 음영 메이크업을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두 가지를 활용을 하면 또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래서 나는 약간 좀 주홍빛이 도는 그런 음영 메이크업을 하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아이섀도우 팔레트는 데자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퍼펙트 베이크드인데요. 얘는 아이섀도우가 샌드, 솔트 카라멜, 스파클, 딥 브라운 이렇게 네 가지 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무난무난하면서 좀 대중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이섀도우 팔레트가 이 퍼펙트 베이크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얘는 전체적으로 이거는 브라운, 골드 이쪽 계열의 애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그런 컬러 구성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는 매트 타입의 아이섀도우이고 세 번째 있는 거는 글리터 타입의 아이섀도우인데요. 제일 앞에 있는 이 샌드는 차분한 베이지 컬러에 딱 그 모래 색깔 그대로를
여기에 녹여낸 듯한 느낌이 나는 베이스 컬러의 음영 아이섀도고요. 그 옆에 있는 솔트 카라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커피 우유색? 좀 맑은 커피 우유색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이랑 2번을 같이 블렌딩해서 발라주면 진짜 조화로운 음영 섀도우로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를 섞어서 발랐을 때도 되게 예뻤고요. 이거 3개 발라도 예쁘고 4개 발라도 예쁘고 일단은 퍼펙트 베이크드는 꼭 소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데일리 아이템으로 활용을 하기에도 굉장히 좋고 포인트 아이템으로 활용을 하기에도 굉장히 괜찮은 템이었거든요. 크클이라고 하는 골드 컬러의 글리터인데요. 진짜 딱 이 베이지 브라운이랑 잘 어울리는 그런 골드 글리터예요. 그 금빛의 스파클링이 터진다라는 느낌이 드는 아이섀도우가 바로 이거였거든요. 얘는 아무래도 언더에 좀 발라주면 조금 화려한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눈두덩 중앙에 톡톡톡톡 발라가지고 이렇게 포인트를 주시면 되게 적당히 화려하면서 그 느낌을 잘 살리기에 좋은 템인 것 같아요. 네 번째는 딥브라운이라고 하는 매트 컬러의 아이섀도우인데요. 이름처럼 굉장히 진하고 다크한 브라운 컬러예요. 딱 그 브라운이 색깔? 일단은 붉은 빛이 돌지 않는 브라운 컬러이기 때문에 호불호도 많이 갈리지 않을 것 같고 특히 아이라인이라든지 이런 점막 위주로 채우는데 그래서도 굉장히 예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있는 1번, 2번 섀도우들이랑 궁합이 굉장히 좋습니다. 완전 꿀 조합이에요. 네 가지 종류나 있는데 나는 뭘 사야 되지? 어떤 게 나한테 가장 무난하게 잘 어울릴까? 잘 쓸 수 있을까? 고민인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퍼펙트 베이크드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은은하고 잔잔한 감성을 가지는 내추럴 코랄 팔레트인 난나인데요. 처음에 이 섀도우 팔레트는 난난지 나난지 살짝 저도 헷갈려가지고 약간 헤맸는데 난나인 것 같아요. 얘는 크림, 피치, 칵테일, 코코아 이렇게 네 가지 아이섀도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컬러 자체가 진하지 않고 좀 맑고 밝고 화사한 감성을 가지는 그런 느낌을 가지는 아이섀도우 팔레트예요. 진하지 않은 메이크업, 나 엄청 내추럴한 거 좋아해 하시는 분들에게 또 잘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코랄 컬러 좋아하신다면 저는 난나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제일 위에 있는 크림은 딱 그 우리가 아이섀도우 중에서 크림 컬러라고 이렇게 뽑히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되게 부드러운 크림 색상의 아이섀도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베이스 컬러로 은은하게 깔아주기 굉장히 좋은 그런 아주 베이직한 타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피치인데요. 이게 완전히 좀 화사한 복숭아보다는 살짝 흰기가 좀 섞인 그래서 차분하고 좀 은은한 감성을 가지는 그런 매트 아이섀도우 컬러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색상 자체가 좀 밝은 코랄 타입이다 보니까 발라줬을 때 완전 가을 느낌으로 좀 딥하거나 차분한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단독으로 발랐을 때는. 근데 또 블렌딩을 해줬을 때는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세 번째 있는 거는 칵테일이라고 하는 아이섀도우인데요. 얘는 살짝 딥한 코랄에 골드와 핑크 글리터가 잔잔하게 새겨져 있는 그런 글리터 타입의 아이섀도우인데요. 일단은 발색이 되게 예쁘기 때문에 언더라인에 올려줬을 때 진짜 제대로 된 포인트를 주기에 괜찮아요. 그리고 촌스럽지도 않은 글리터 타입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 코코아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코코아 색상이라기보다는 코코아에 우유가 좀 많이 섞인 듯한? 좀 희석이 된 듯한 그런 차분한 잿빛 브라운 컬러인데요. 그래서 이 난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앞서서 봤던 아이섀도우들에 비해서 색깔이 조금 더 밝고 좀 은은하다라는 감성을 많이 가지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거나 아이섀도우가 진한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난나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마지막 아이섀도우는 터치인데요. 이거는 세련된 감성을 머금은 에쉬 핑크빛의 아이섀도우 추천 팔레트인데요. 딱 봤을 때 아, 쿨톤인 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다. 잘 어울릴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아이섀도우 팔레트예요. 그래서 구성이 화이트 핑크, 피치 브라운, 핑크 스트릿, 그레이프 브라우니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파워 웜톤이지만 개인적으로 터치라고 하는 아이섀도우 팔레트도 되게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핑크지만 되게 매력적인 애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얘들이 거의 완전히 원색이라기보다는 가을 감성에 잘 어울리는 컬러들로 톤 다운된 애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좀 부담스럽지 않고 웜톤, 쿨톤 다 잘 어울리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 화이트 핑크는 밝은 핑크이긴 하나 살짝
잿빛이 도는 좀 톤다운이 된 핑크 컬러이기 때문에 차분한 베이스 컬러로 깔아주기 좋은 그런 섀도우고요. 그 옆에 있는 피치 브라운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피치와 브라운이 섞여있는 아이섀도우입니다. 이거는 진짜 베이스로 깔아주기에 정말 예뻐요. 제가 아끼는 템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세 번째에 있는 거는 핑크 스트릿이라고 해서 얘는 정말 제대로 된 핑크 글리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발색이 조금 진하게 나온다고 해야 될까요? 진한 건 아니지만 다른 아까 전에 봤던 글리터 템들은 좀 군데군데 투명하게 발색이 되는 느낌이라면 얘는 좀 뭔가 화이트와 핑크펄이 꽉 찬 느낌으로 발색이 되는 그런 글리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크레이프 브라운인데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또 이 피치 브라운에 이어서 되게 좋아하고 아끼는 섀도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컬러가 진짜 대박이거든요. 이게 퍼플을 베이스로 한 쿨 브라운 색깔인데 포인트 컬러로 같이 이렇게 발라주면 진짜 진짜 존예템입니다. 이거는 웜톤이든 쿨톤이든 뮤트든 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톤 파괴자이기 때문에 제가 어울리지 않는 톤이라고 해도 그냥 바르거든요. 예쁘면 다 내 거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는 되게 마음에 들었던 제 취향 저격을 제대로 했던 아이섀도우들입니다. 이렇게 네이밍에서 새로 출시되는 신상템들을 미리 만나봤는데요. 9월 5일부터 만날 수 있다고 하고 여러분들 취향 저격인 템들은 미리미리 겟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좋아요랑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그럼 바이바이.